24만 명에 이르는 신도수. 이만큼 성장하기까지 오략이라는 전도 수법이 없었다면 신천지는 없었어요. 그들만의 특별한 성장 비결, 모략 전도. 대학생인데 뭐 이제 인생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려고 한다. 나를 두고 짠 이제 트루먼쇼 같다 영화에. 거짓말 돼도 상관없고 그런 게 아닙니다. 안 돼요. 이 말을 누누이 해왔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되고 싶어만 자꾸 거짓말 하고. 거짓말이 금지됐지만 전도를 위해서라면 감추고 속이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신천지 다니는 걸리면 무조건 집에서 나와라. 그럼요. 뭐 뛰어내리고 뭐 자해할 수 있는 거 있으면 해라. 조건부 종말론을 믿으며 구원의 날이 머지 않았다고 가르칩니다. 이 말의 중의자는 집도 없다. 이 살아도 전세로 살고 어디 가서 먹어도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김밥으로 띄우고 당신들이 생각하는 게 맞는지 알려봐야 되겠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히 이사옵니다. 네! 신천지 급성장의 비밀을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7년 비디오숍이 처음 신천지에 대한 방송을 할 때만 해도 교인 수는 4만 명이 조금 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신천지의 교세, 정말 놀랍습니다. 13년 전에 비해 그 규모가 무려 5배 이상 커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신천지 탈퇴자와 전문가들은 그 고속성장의 핵심에 모략전도가 있다고 말합니다. 모략의 사전적 의미는 사실을 왜곡하거나 속임수를 써 남을 해롭게 하는 행동이나 계책입니다. 이 부정적인 말을 신천지 교인들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천지라는 걸 철저히 감추고 위장하면서 이루어지는 모략전도. 과연 이게 얼마나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이루어지는지 모략전도를 경험한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작년 9월 대학생 지인호 씨는 지하철역에서 누군가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여기 제가 여기에서 서 있었거든요. 여기서 휴대폰 하면서 서 있었는데 웹툰 작가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때 또 자기가 막 그린 그림이라던가 아니면 심지어 이제 위조된 명함 같은 걸 보여주시면서 그 즈음 대학생 지수 씨에게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쪽쯤에서 웹툰 작가라고 말했던 사람이 이제 저를 잡아서 캐릭터로 쓰고 싶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뭐 그렸던 캐릭터를 보여주고 다음 뭐 자기가 뭐 사실적으로 캐릭터를 그리는 걸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막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 혹시 스스로를 웹툰 작가라고 소개하고 만화 캐릭터로 쓰고 싶다며 연락처를 물었습니다. 연락을 드릴게요. 그 우연한 만남은 공부 모임으로 이어졌습니다. 아마 숨기려고 그냥 아카데미 센터 이렇게 이름을 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엔 진짜 딱 상황까지 돼 있어서 그냥 뭐 배우는 곳이구나 했는데 이제 가면 갈수록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뭐 좀 이상하다고 느꼈었어요. 그냥 단순히 성경을 가르치는 학원이라고.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이곳에서 성경을 공부해야 한다고 권유받았습니다. 오전에는 항상 3-40명 공부하고 꾸준히 있었어요. 저녁반은 정말 교실이 꽉 찰 정도로 사람이 많이 모이거든요. 그 수업을 오전 오후 반 듣는 사람들 다 합치면 아마 200명 조금 안 되게 들을 것 같아요. 진호 씨와 지수 씨는 뒤늦게 이곳이 신천지 교육센터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신천지라는 정체를 숨기고 전도하는 일이 진호 씨나 지수 씨에게만 일어난 걸까요? 여기 지나가는 행인들 붙들고 설문조사하는 없다 손을 내! 신천지야. 얘네들 신천지가 시한부 정말 집단 애들이 와가지고 설문조사했지. 응. 아 여기 얘네들 지금 경찰에 신고하세요. 하시라고요.
신천지 교인들이 설문조사나 심리 테스트를 권유하며 접근한다고 알려졌습니다. 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지? 200% 신천지. 그러니까 맞아. 설문조사하고 동아리에서 나왔다 그러고. 그리고 신천지 교인들은 이것을 모략전도라고 말합니다. 모략은 남을 해치려고 쓰는 꾀나 속임수를 의미하는데 신천지에서는 성경 구절을 인용해 지혜와 같은 긍정적 의미로 사용합니다. 윤희석 씨는 대학 시절 4년 동안 신천지 교인으로 살았습니다. 모략 전도에도 열심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그 신천지에서 전화번호를 그 길거리에서 수집을 한 다음에 그 사람들 전화를 돌리는 활동을 하는 방이거든요. 11시까지 어디 그 대학가 앞에 모여라 해가지고 그래갖고 밤 12시, 새벽 2시까지 될 때까지 나가는 사람들 전화번호 수집해라. 모략전도의 첫 단계는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사람들의 연락처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한 명을 전도하는데 8명이나 9명, 10명 가까이 붙습니다. 그 사람들이 붙어가지고 그걸 쭉 피드백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잎사귀라고 해서 붙여줍니다. 그 사람 한 명을 붙여주거든요. 그 사람은 신천지 사람, 폐업하는 신천지 사람이고요. 전도 대상자가 정해지면 신천지 교인들은 마치 열매를 둘러싼 잎사귀처럼 그 대상을 포위합니다. 바람잡이요. 네. 신천지의 그 보고 대상자를 자의 그 상태를 체크하는 담당하는 바람잡이. 잎사귀라 표현하고요. 그리고 대상자의 모든 정보를 모읍니다. 가족관계나 연애 유무, 경제적 형편까지 파악합니다. 설문지나 애니어그램 같은 심리검사 도구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신천지라는 사실은 철저히 숨긴 채 교리 공부까지 유도합니다. 이때 신천지 교인들이 수강생으로 가장해 강의를 함께 듣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신천지의 사상이에요. 신천지 교리이기도 하죠. 예. 그걸 가르쳐요? 네, 그걸 가르칩니다. 거짓말에 대해서 그 아마 초등 그 신천 센터 초등 과정에서부터 거짓말에 대해서 가르치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이렇게 앉으세요. 유영미 씨는 정연서 씨를 신천지로 전도한 사람입니다. 저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19년 5월 달까지 신천지에 대해 있었고요. 지금 옆에 있는 인도자입니다. 제가 인도자고 여기는 네, 열매입니다. 저의 열매입니다. 네, 옆에 있는 분은 저를 처음 그러니까 신천지로 인도했고 지금 나오게도 해주신 분이고요. 이야, 이런 거를 영미 씨는 떡 케이크 만들기 강좌에서 현서 씨를 보고 전도 대상자로 점 찍었습니다. 아기를 데리고 왔는데 딱 보기에 아기를 데리고 이렇게 온 걸 보니까 신천지 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겠구나, 많이 부지런히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언니랑 네, 지금 가게 됐습니다. 첫 만남 이후 모략 전도가 진행됐습니다. 전도 일지를 기록하며 대상자의 모든 정보를 모으고 교인들끼리 작전을 짰습니다. 고민과 관심사를 듣기 위해서 이분 그 이의 모든 것들을 다 듣는 거죠. 어떻게 생활을 했었으며 어떤 가정 환경이 있었는지, 성장 과정은 어땠는지 스피치도 하고. 스피치는 뭐예요? 전도 상황을 서로 상황극으로 만들어서 서로 연습을 하는 것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말을 얘기를 해서 그 상황으로 유도할까, 답을 끌어낼까, 네, 그런 것도 서로 전체가 다 연습을 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마치 연극을 준비하듯 교인들은 맡은 역할을 수행했다고 합니다. 갈수록 조금 부담도스럽고, 저 이번에
좀 오래 갔다 올 거다. 그래서 공부는 그만하고 싶다.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현서 씨가 중도 포기를 결심했을 때쯤 결정적인 처방이 들어갔습니다. 복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치기 복술이라고 하는 건데 일정한 점심을 먹자고 해서 그곳에 갔을 때 우연히 원래 종교가 불교이기 때문에 스님이 나타나서 스님이 센터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얘기를 하게끔 상황을 만드는 거죠. 이른바 복치기라고 불리는 이 방법은 종교인이나 점술가를 가장해 전도 대상자의 심리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렇게 진짜 작용을 해요? 정말 이렇게. 컸어요. 저는 네.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사생활인데 그것도 맞추시고 그리고 저에 대한 정보를 너무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신천지 내부에는 복치기 전략을 위해 아예 스님, 수녀님, 무속인 등의 의상을 갖추고 있었다고 합니다. 신천지 내부에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복치기 잡음을 전날에 누가 들어갈 건지 그리고 어떤 내용을 할 건지 저희가 다 모여서 피드백을 한 거예요. 단체 대화방에서는 교인들의 연극 대본처럼 대사까지 짰다고 합니다. 언니가 원래는 신천지였고 나를 전도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썼었다라는 걸 알게 됐을 때 조금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죠. 이제 트루먼쇼 같다 영화에 보면 이제 한 사람을 두고 다 모든 모략회를 하시잖아요. 거기 주인공이 된 것 같다 너무 기분이 나쁘다 하니까 정말 죽을 사람을 물에 떠내려간 사람 건져줬는데 어떻게 건졌냐에 따라서 그렇게 화내는 거랑 똑같은 마음이다. 선의의 거짓말이고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한 수단이지 그게 나쁘다는 생각을 안 주죠. 그래서 계속 그게 무뎌지고 부디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새하늘 새 땅 신천지로 나오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히 기도합니다. 그래! 네, 감사합니다. 모략전도는 신천지 교세 확장의 은밀한 전략이었습니다. 종교를 떠나 일반인의 상식으로도 참 이해하기 힘든 일들입니다. 전도를 위해서 마치 연극처럼 상황을 만들고 조직적으로 전도 대상자를 속입니다. 더군다나 스님이나 수녀님 복장으로 타 종교인 흉내를 내면서 전도를 했다는 대목에서는 말문이 막힙니다. 모략이라는 말을 써서 그럴듯한 전도 전략인 것처럼 표현하지만 이게 거짓말이나 속임수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런 식의 모략 전도가 신천지 몇몇 지파만의 문제가 아니라 신천지 대부분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제보자들은 말합니다. 전도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시작해 교인들의 탈퇴를 막는 방법까지 조직적으로 신천지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많은 경험과 피해자들이 주의가 및 지원들이 제시되면도 불구하고 신천지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부모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주입니다. 나이가 90세는 세상에서 엄마를 제일 사랑한다는 제 아이는 사이비 신천지에 빠져서 집을 가출하였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코로나에 걸렸는지 정말 궁금하지만 아이를 행방을 모릅니다. 최 씨의 딸은 3년 전 처음 가출을 했습니다. 신천지 종교 활동 문제로 갈등을 빚다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피해자 부모입니다. 아이가 실종돼갖고 신천지 피해자 부모입니다. 신천지 피해자 부모입니다. 아이가 실종돼가지고 조심하라고. 예, 사이비 신천지에 해악성을 많이 알려주세요.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사이비 신천지에 빠집니다. 인생 파탄, 가정 파탄 납니다. 그걸 알려주세요. 엄마는 딸을 찾아 전국을 헤매고 있습니다. 얘라가 잠자리를 봐주는데 아이가 깨알 같은 글씨로 A4 용지에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더라고요. 어째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지? 참 착하네 싶어서 이불을 덮어주려고 보니까 거기에 이상한 단어들이 있는 거예요.
신천지 영호더라고요. 아, 동생. 동생이고요? 네, 동생이고. 힘들게 얻은 첫째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신천지 교인이 된 후 학업도 가족도 포기한 채 집을 떠났습니다. 딸을 찾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힘들게 만난 아이는 완전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신천지에 빠진 아이가 부모를 학대하고 있습니다. 엄마 또 있다. 아이가 부모를 학대하고 부모에게 계약질을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에 빠진 자녀가 계약질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나라. 신천지에 빠진 자녀가 아빠 나라. 이 시간이 엊그제 같은데 내 곁을 떠나갔고 저렇게 변해가고 있는 내 아이 신천지가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저 아이가 정상인으로 살아가기 전까지는 저는 절대 포기를 할 수가 없어요. 자식을 어떻게 엄마가 포기합니까? 이건 진심이에요. 절대로 엄마가 자식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저 아이의 영혼이 병들었는데 포기만 합니다. 최 씨의 딸과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제가 지금 교회랑 관련이 없이 지낸 지가 지금 2년이 넘었고 네, 그리고 집을 나왔다고 표현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질문하실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 거 혹시 문서나 텍스트로 먼저 작성하셔가지고 문자나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네. 제가 한번 읽어보고 인터뷰할지 말지 결정해서 다시 연락드릴 테니까. 우리는 가족들의 이야기가 맞는지 물었습니다. 곧 연락을 하겠다던 딸은 이후 아무런 답이 없었습니다. 일종의 예언으로 보고 왜 젊은 신천지 교인들 중에는 학업을 포기하고 가족을 등지는 이들이 많을까? 장막 성전에 갑자기 이만희 기주가 됐든 거기서 편지를 보냈다. 지금 같은 PD수첩은 신천지를 탈퇴한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0033였습니다. 아, 그 이름이세요? 네네, 이렇게 주민등록번호라고 생각을 해요, 신천지 사람들은. 그렇죠, 0033. 이제 36 이제 천년 동안 살면서 쓸 너희들의 주민등록번호 다 이제 헌금하거나 또 출석 인증할 때 그런 것들 다 활용하거든. 그러니까 일부러 또 이들은 신천지 고유 번호를 정확하게 외우고 있습니다. 부족으로 그냥 배우고 하고 또 그러니까 이쪽 생활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요. 두 가지가 안 되겠더라고. 왜냐하면 중요도가 신천지 일이 더 크니까 저 개인적 일보다는 대의가 더 좋은 거잖아요. 사람을 살리고 천국을 이렇게 완성하는 그런 일이니까. 저 같은 경우도 퇴사를 권유받았고 저도 퇴사를 바로 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그쪽 그 교리가 너무 믿어지고 신천지에 다 빠져버리니까 초점 자체를 아예 다 신천지에 돌려버려서. 신천지가 요구하는 신앙 활동을 하려면 다른 일을 할 여유가 없다고 합니다. 알곡을 추수하는 일은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직접 손으로 써내려간 전도편지, 노방활동, 세미나, 공개강의, 통신신학 등 신천지 성도들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전도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사실은 친구들을 만날 시간이 없어져요. 이제 그렇다 보면 자연스럽게 신천지 사람들이랑만 어울리게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인간관계 전부가 이제 신천지 사람들이 되는 거죠. 저는 이제 그 신천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제 거기
이제 숙소 같은 곳에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월세 이렇게 내고 거기서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차피 부모님의 감시를 피해야 되니까 돈을 모아서 이렇게 뭐 집단 생활할 수 있는 원룸 큰 걸 빌리고 성전이라고 하는데 그 지교에 거기 조그맣게 잘 데가 있어서 뭐 침낭 펴고 그렇게 뭐 자기도 하고요. 코로나19 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일어난 대구의 한마음 아파트. 142명의 거주자 중 94명이 신천지 교인이었습니다. 대교 성전 근처에 원룸이나 이런 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대문 10동과 6동을 중심으로 그 인근에도 정말 청년들이 합숙을 많이 하지만 그 한마음 아파트 같은 경우도 여성복지회관 안에 그 아파트가 임대 아파트가 있고 그 안에 이제 청년들이 합숙한다는 자체는 저희들이 알고 있고 전부들은 다 한다고요. 가출을 하거나 이혼을 한 신천지 교인들은 함께 모여 사는 경우가 흔하다고 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나온 이곳도 신천지 교인들의 숙소였습니다. 신천지 다니는 걸리면 무조건 집에서 나와라 라고 실제로 이야기를 했었고 혼자서 살고 있는 뭐 자매들 중에서 이제 룸메이트 드릴 수 있는 사람들 명단을 받기도 했고 저도 그래서 제 자취방에서 제 신천지 다니는 걸 드러난 자매 두 명이 같이 살고 있었고요. 부모님께 들통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그 노출. 간단한 노출. 핏박. 핏박이 터졌다. 네. 핏박이 터졌다. 제일 많이 떠올리는 게 핏박. 그래서 신천지 다니 오픈 되냐 안 되냐 이런 건데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있었던 곳에 그런 세신자부터 조직도고요. 조직도 안에 등급이 S등급, A, B, C 이렇게 해가지고 개종 가격 이상하지 않는 사람, 제일 등급 높은 사람은 S등급. 그리고 신천지 안에는 교인들을 관리하는 특별부서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몇 번 핍박이 오픈되었는지 부모님 뭐 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기록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천지라는 사실이 노출될 위험도에 따라 등급을 나누고 노출됐을 때 행동 요령 등 구체적인 지침을 내리는 조직 섭외부입니다. 신천지 내에 뭐 여러 부서 중에 섭외부라고 조금 이제 신천지 내에서 경찰과 같은 역할을 한다. 섭외부 팀이 이제 딱 상황을 보고 나오라 하면 그냥 주저없이 짐 싸고 나와야 되는 거고 그거를 이제 불순종하면 안 되게 압박을 계속 주고 있고 신천지 섭외부는 노출 위험에 처한 신도와 긴밀하게 소통합니다. 저희 섭외부에서 이제 조정을 하는 거죠.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싸우고 나오고 아니면 너 이렇게 해봐라. 개종 교육을 들어갔을 때 뭐 뭔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툭 치면 쓰러져라. 아니면 말 맞다나 뛰어내려라. 뭐 자해할 수 있는 거 있으면 해라. 그래야 나오니까 그런 식의 교육을 했죠. 신변 보호 요청서 그걸 작성해 보셨어요? 네, 저희가 저가 데리고 있던 구역원들 걸 제가 다 써줬거든요. 부모님이 신천지인 사람 빼고는 다 썼어요. 이제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해서 동영상이랑 이제 직접 손으로 글까지 썼어요. 이제 고정 멘트를 짜주고 네, 대본이 있어요. 네, 그 대본대로 내용이 이제 지금 뭐 가족 간에 갈등을 겪고 있다. 제가 혹시 연락이 안 되면 나를 꼭 찾아달라. 섭외부의 대처는 치밀했습니다. 가족들과의 법적 분쟁을 대비해 신천지에 신변 보호를 위임한다는 영상과 서류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신변 보호 요청과 실종 신고 정원서를 가지고 있는 위임자 요청이 있을 경우에 반드시 실종 신고를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가족들하고의 조금 불편함이 있는 사람들은 그 신변 보호 요청서를 쓰게끔 만들어요. 그러면 그걸 다 써놔. 그러면 그걸 갖고 경찰서 가서 제출을 해서 우리 이 친구가 나한테 일임을 다 했으니까 이 친구에 대해서 위치 추적도 해주시고 뭐 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모략전도는 신천지가 주장하는 것처럼 그저 선의의 거짓말인 것일까?
우리는 신천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1심에서 이긴 탈퇴자를 만났습니다. 보여드리면서 하려고 했는데 친구 기다리면서 책을 보고 있었거든요. 신앙인이세요? 아, 또 뭐 기독교 서적 보고 있으면 당연히 신앙인이죠. 신앙인이세요? 뭐 이렇게 교회 다니세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사랑의 교회 전도사라는 거예요. 반환 소송을 주도한 전국 신천지 피해자인데 송희연 씨는 신천지의 모략 전도에 속아 약 4년간 교인으로 살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신천지의 모략 전도 방법이 충분한 정보의 전달을 차단한 채 신천지임을 은닉해 인간관계를 악화시킨다고 봤습니다. 특히 종교의 자유를 넘어서 기망과 유사하기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종교자도 사실은 뭐 본인이 자유롭게 판단해서 믿고 안 믿고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 판단 자체를 흐리게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정상적으로 이제 그 교회의 실체라든가 이걸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관계가 지속된 상태에서 더 이상 이제 이 자유롭게 이제 결정할 수 없는 상태인 그때 이제 뭐 신천지라는 걸 알리고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이 신천지라는 것을 알고 스스로 선택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는 오히려 종교의 자유를 그러니까 이 피해자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거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된다고 본 것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 나설 수 없는 이런 신천지로 인해 집안 갈등은 극에 달했고 뭐 나서야 된다. 그녀의 가정은 무너졌습니다. 내가 삶을 바쳤던 그런 총체적인 배신에 대한 그 쉽게 말해서 뭐 보상을 하라 뭐 그런 것인데 이게 뭐 돈으로 보상이 되겠어요? 그러면서 솔직히 지금 저는 가족 중 아무것도 연락이 닿지 않아요. 신천지 측은 모략 전도에 대해 총회 및 지파 차원에서 모략으로 전도하라고 지시하거나 공문으로 하달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올해 1월 중요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방금 전 신천지 피해자들 관련 소송인데요. 이게 바로 그 판결문입니다. 선교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라 할지라도 헌법 질서와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규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전도 대상자가 정당한 결정을 내릴 기회를 막고 신천지 예수교회 소속이란 것을 은닉한 채 신도가 되도록 유도한 것이다. 이는 헌법에서 보호하는 종교의 자유를 넘어선 것이고 사기 범행의 기망이나 협박과도 유사하여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결국 이 사건에서 벌어진 신천지의 모략 전도 행위가 단순한 선의의 거짓말이 아니라 법을 어겼다는 판결입니다. 총회장 이만희 씨는 곧 언약이 이루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 이 세상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세상 것이 중요한다던 주장이 무색하게 신천지 측의 부동산과 현금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지난 1월 신천지의 정기 총회가 열렸습니다. 총회장님, 하나님 통치하시는 세계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7번째 나팔 열심히 불어 총회장 이만희 씨와 그의 부인이 나란히 참석했습니다. 네, 다음은 총회 종합 보고하는 시간입니다. 총회 재정 현황입니다. 회계잔금 949억 9,800만 원입니다. 12지파 재정 현황입니다. 회계잔금은 1,799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회에서 밝힌 신천지 교인의 수는 23만 9,353명. 수료를 마친 입교 대기자 7만 명을 합치면 약 30만 명에 달합니다. 숫자가 많아지면 돈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천지는 과도하게 헌금을 요구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리담회이죠. 사람이 많아지면 지금 신천지 재산이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결국은 쇠가 커지면 뭐 교회 자체의 부가 커지고 교회 자체 부가 커지면 교주의
결국은 장악력이 훨씬 더 커지는 게 아닌가. 신천지는 3월 14일 창립기념행사를 비롯해 9.18 만국회의 등 대규모 집회를 열어 세를 과시하고 결속을 다집니다. 이를 이용한 부대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DVD들을 새신자 때부터 다 사야 된다고 교육을 시켜요. 나중에 나라와 제사장이 돼서 흰머리들을 교육할 때 너 옆 집화장한테 뭐 이거 화보집 좀 빌려주세요 이렇게 할 거냐, 모든 자료들 실상 증거들 네가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것들 이제 성도들한테 파는 거예요. 권당 2만 원, 뭐 DVD 하나당 만 원씩. 그 DVD가 장당 만 원이거든요. 근데 원가가 몇백 원 안 할 거예요, 그거 찍는 거. 근데 이제 신천지 국내 교인이 21만이라고 가정을 하면 21만 명이 한 번에 현금을 만 원씩 다 내주는 거예요. 그럼 계산이 20억이죠. 그러니까 DVD 한 장 낼 때마다 그냥 현금으로 20억이 생기는 거예요, 신천지는. 예를 들어 이만희 씨가 쓴 도서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비매품이에요. 어디서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현금으로 받아서 이제 구매하게 만들죠. 강제로 구매하게 만들어요. 강매예요. 이걸 안 사면 안 되고, 심지어 이제 이만희 씨 도서 같은 경우에는 자기 가족 수대로 사라고 합니다. 신천지는 교회 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별도의 성전 건축 헌금을 걷습니다. 닿는 데까지, 힘이 닿는 데까지 뭐 자원하는 심령으로 뭐 내라고는 말은 좋지만, 헌금을 내지 않은 그 미지급자들의 명단을 뭐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압박을 준다든지, 공지 사항으로 뭐 전체 창에다가 내린다든지 뭐 이런 행위들이 뭐 수시로 일어나고 있어요. 누구도 못 들었다 핑계할 수 없도록 헌금의 명목은 다양합니다. 전도를 못하면 벌금격인 전도비를 내야 했습니다. 2018년에 전도를 못한 사람 110만 원을 다른 사람 전도비로 헌금을 해라 였습니다. 명목은. 연세가 있으시고 전도를 못하시는 분들은 또는 할부로도 가능하게끔, 할부 분할해서 내게끔. 아니면 어떻게 하면은 돈을 모을 수 있는지 그 방법도 알려주기도 했어요. 실질적인 예로서는 이제 보험 같은 경우 중도 환급금이나 이제 만기 축하금 같은 경우를 얘기해 주시면서 그런 거를 이용하면 돈을 낼 수 있다. 찬양대의 찬양을 아버지. 다양한 부대 사업과 신도들의 헌금은 신천지를 부유하게 만들었습니다. 교회 및 선교센터 현황입니다. 총회 및 열두 지파 부동산 현황입니다. 성전 72개소 1760억 8800만 원, 선교센터 306개소 155억 1500만 원, 사무실 103개소 39억 8200만 원, 기타 1048개소 779억 9300만 원입니다. 총 계는 2735억 7900만 원입니다. 우리는 신천지의 부동산을 확인했습니다. 경기도 과천에는 한층이 3380제곱미터에 달하는 상가 2개 층을 보유하고 있고, 대구에서는 10층짜리 빌딩을 10년 전에 84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부산에는 총 9개 층, 연면적 23,600제곱미터 규모의 연수원 건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의 땅이 눈에 띄었습니다. 약 14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충북 옥천의 땅을 비롯해 18,000제곱미터가 넘는 가평 부지와 서울 강서구와 노원구, 인천과 대전, 광주 등에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은 가난함과 검소함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신천지 교회 측에 교주 이만희 씨와의 정식 인터뷰를 요청했다. 인터뷰는 이만희 씨의 자택에서 진행됐다. 부인과 함께 살고 있다는 이 아파트는 전세라고 했다. 신천지 측에선 4만 5천 신도를 이끄는 교주님 측은 지나칠 정도로 소박한 삶이라고 강조했다.
구형 그랜저를 타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 검소한 분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검소하지만 전도나 이런 거에 대한 아낌이 없는. 해외 비행기 타고 다닐 때도 선생님들 라면만 드시고 항상 돈을 엄청 아끼고 구두쇠인데 뭐 성도님을 위한 거라면 아낌없이 뭐 풀어라, 지파장들한테만 뭐라도 하시고. 다른 국가의 선교를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19 문제로 총회장 이만희 씨가 기자회견을 한 장소. 교인들 사이에서는 평화의 궁전으로 불립니다. 5,961제곱미터의 넓은 토지에 지상 3층짜리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곳은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 씨가 평소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초청을 받은 소수의 교인들만 방문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 둘, 세 번째 있는데 그 건물. 본인은 회장님들 별장 다 했어요. 본인은 회장님들 별장 여기 다 있어요? 평화의 궁전은 정문 외에도 청평호 뱃길로 출입이 가능합니다. 뭐 과천 보건소 가서 진료 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2배 타고 나간 것 같아. 갔다가 다시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지금. 종종 낚시를 하는 모습이 목격됐다고 합니다. 작년에 비서하고 낚시질을 하는 거 봤어요. 비서? 네. 어떤 분인지는 모르고? 머리가 길다는 거? 여자예요? 네, 여자. 그렇다면 이 평화의 궁전은 누구의 것일까? 우리는 이곳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평화의 궁전 부지는 이만희 씨 개인과 김남이라는 여성이 공동으로 구입한 것이었습니다. HWPL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세계여성평화그룹과 국제청년 김남희. 그녀는 신천지에서 만국의 어머니로 불리며 서열 2인자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IWPG 대표로 활약하며 국제 업무를 도맡았습니다. 이만 초회장이 그 김남희 씨가 정말 예쁘고 돈도 많고 뭐 아무튼 뭐 그 만민의 어머니고 뭐 아무튼 뭐 다 막 끼워주긴 했어요. 막 끼워줬어요 이만희 총회장이. 헌신해서 이만희 씨를 도와주는 분이다. 근데 이 사람이 진짜 필요하다. 그 뭐죠, 만국의 어머니인가? 네, 그런 말을 많이 했었어요. 오늘 특별한 순서로 이번 체전을 주최한 이만희 신천지 예수교 총회장과 김남희 만난 대표가 함께 입장했습니다. 이만희 씨와 김남희 씨는 2012년 신천지 체전에서 혼인잔치까지 치렀습니다. 하지만 총회장 이만희 씨에게는 실제 법적 부인이 따로 있습니다. 이만희 씨와 김남희 씨의 다정한 모습은 종종 목격됐습니다. 신천지 시위를 함께 구경하기도 했습니다. 영적 배필이다. 육적 배필도 있는데 영적 배필이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영으로 영끼리 만나서 그걸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저는 이만희는 구원자도 아니고. 김남희 씨는 몇 년 전 신천지를 탈퇴한 후 최근 총회장 이만희 씨와의 관계에 대해 밝혔습니다. 그는 반드시 죽는다는 거. 남편과 아내로서 서로 서약하고 언약식을 하고 그 전통 혼례식 있죠. 네. 하는 데를 어떻게 알아가지고 그곳에 가서 이제 사진도 찍어놔야 된다고. 그래서 저보고 같이 가자 해서 거기 가서 이제 여러 장 결혼 사진을 찍었거든요. 네. 그렇게 결혼을 했어요. 13년이에요. 13년. 그런데 한신천지 활동을 하던 한 블로거가
이만희 씨와 김남희 씨의 토지 공동 보유 사실을 처음 발견했습니다. 빚의 만남은 이 큰 그 건물과 그다음에 이 땅 지분 토지를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둘이 이렇게 나눠 가질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의문이 들기 시작했던 게 신천지인들은 하나같이 똑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만희 총회장은 집도 없다. 집 한 채도 없고 땅 한 평도 없고 이 살아도 전세로 살고 어디 가서 먹어도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김밥으로 때우고 이런 식의 어떤 사고가 돼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봤었을 때 이만희 총회장이 이런 큰 궁전에서 살고 개인 재산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그러면 신천지들에게 한번 당신들이 생각하는 게 맞는지 알려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블로그에 제가 이제 올리게 됐죠. 2014년 12월 30일 새벽 그는 이만희 씨의 토지 보유 사실을 블로그에 게시했습니다. 이만희 씨 측은 바로 당일 즉각 게시물 중지를 요청하고 이만희 씨 명의의 지분을 신천지 명의로 이전했습니다. 뱀을 변제라는 거는 결국 신천지가 이만희 씨한테 어떤 금전적인 채권이 있다는 얘기고 네. 그 금전적인 채권을 갚지 못하니까 부동산으로 대신 갚는다라는 게 뱀을 변제라는 얘기거든요. 이만희 총회장과 김남희 씨의 관계에 대한 신천지 측의 입장입니다. 총회장님에게는 부인이 계십니다. 김남희가 결혼 사진이라고 유포한 전통 혼례 사진은 민속촌에 갔다가 김남희의 요청으로 기념 사진을 찍은 것일 뿐 혼례식 사진이 아닙니다. 이어서 이만희 씨의 고성리 토지 보유 사실에 대한 신천지 측의 입장입니다. 신천지 명의로 매입할 수 없어서 신천지 대표의 이름으로 매입하는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김남희와 공동으로 매입한 것은 김남희가 자신이 돈이 많으니 반을 내겠다고 하여 함께 매입한 것입니다. 전 세계의 전무 후보... 누군가는 인생 전부를 걸었습니다. 이제는 솔직한 답이 필요합니다. 노력을 하면 하늘도 도와준 것 아닙니까? 예? 그러한데 얼마나 노력했기에 예? 이 사람들 그렇게 많은 수를 겨드렸을까? 탐심해봐요. 노력 안 하면 또 그렇게 했겠습니까? 밤낮을 가리지 않으려고 그래 왔어요. 허탄 마음이 많이 들기도 해요. 이제 자려고 누우면은 눈물이 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저도 안에서 전도 활동을 이제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루에 이제 4-5 명씩 만났거든요. 이제 일반 모르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은 다 안에 있고 저만 이제 나온 거죠. 이제 그걸 보니까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건가.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신천지가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그동안 신천지 측에서는 신도들을 빨리 공개하지 않고 소유한 시설들을 감추면서 방역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어왔습니다. 사실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신천지의 전도 방식이나 교인들의 가출과 이혼이 꾸준한 논란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신천지 측은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며 언론 보도를 문제 삼았고 피해자들의 눈물과 호소를 외면해왔습니다. 이제 신천지 측은 국민들이 왜 분노하고 있는지 돌아볼 때가 되었습니다. 모략전도가 과연 일반인의 상식과 법에 맞는 행동인지 자문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천주교와 조계종,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 등에서 자발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인들이 당분간 예배와 집회를 자제할 때입니다.